왼쪽 측면. 자네 지금 거의 마지막 기회로 또 보이는데요. 버텨주면서 양준모. 왼쪽 김슬기가 있습니다. 자, 김슬기 왼발로 다이렉트 크로스 안쪽에서 꺾어줬고요. 네. 아, 여기서 자, 또 한 번 볼 따냈습니다. 그리고 주심 맞고 이렇게 오늘 경기에 아, 네. 아, 네. 지금은 그대로. 이제 네. 그 공격하는 과정에서 주심 맞고 또 소유권이 넘어갔기 때문에 또 중지하는 모습을 또 보이고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자, 공격권은 창원시청에게 있었기 때문에 공이 주심에 맞고 또 다른 쪽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다시 한번 드롭볼로 전개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.